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영원한 언약을 기다리며 영적 작품에 집중하고 영적 유산에 도전하는 2024년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첫째 주 소식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월 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찬양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겨울학기 목회사무원이 참된 감사 뒤에 오는 참된 응답을 주제로 1월 10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본교회 부목사 참석합니다. 2024 현직교사 수련회가 고난은 최고의 수련을 주제로 1월 10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정윤석 집사, 박은미 A 청년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월 1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1월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월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세계대학 수련회가 세계 살리는 24, 25, 영원을 주제로 1월 29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유년 초등부 집중훈련이 1월 8일부터 12일, 15일부터 19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부 집중훈련이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일 신년 할례회, 9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0일부터 11일 겨울학기 목회사무원, 11일 2024 현직교사 수련회, 13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드려지며 선교, 건축, 장학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임시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구역 회계장부 감사가 마무리되었으니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창녕구역 추대식장로 모친 박세롱 권사 시모, 이대교구 대고기구역 김태보 명예집사 부인 김재노미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